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제작사가 부산에서 부산 스태프들과 만든 메이드 인 부산 영화가 부산에서 처음 개봉됐습니다. 부산 삼북도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판타지 영화 심야카페 미싱 허니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드라마로 인기몰이를 했던 심야카페의 극장판 신작이 스크린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결혼식 당일 사라진 연인을 찾아 나선 신부가 밤에만 문을 여는 심야 카페를 찾으면서 펼쳐지는 로맨틱 판타지입니다. 짜증나게 하늘은 예쁘고 난리야. 부산 삼복도로를 주 무대로 감천 문화마을과 광안리 해수욕장, 초량 168계단 등 부산 곳곳의 낯익은 명소들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높은 계단 옆에 모노레일도 있고 되게 과거와 현재가 되게 공존하는 더 멋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더 정감이 가고 네, 부산에서의 모든 촬영들이 다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부산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영화는 부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부산의 멋진 풍경들을 완성도 높은 화면에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높이 있어가지고 고생스럽게 올라다녀야 되는 곳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부산항이 잘 보이는 멋진 그런 뷰를 가진 곳이 됐고 거기서 부산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야경도 이쁘게 찍을 수 있었고 좀 그런 많은 선물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제작사가 만든 메이드 인 부산 영화입니다. 부산에서 첫 개봉 시사회를 열고 전국 200여 개 상영관을 통해 관객과 만납니다. 스태프들의 70% 이상이 부산분이셨고 물론 배우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메이드 인 메이드 바이 부산이라고 할 수 있죠. 헌트와 브로크 등 쟁쟁한 한국 영화들과 함께 해외 국제 영화제에 초청돼 부산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촬영 장면에 이제 녹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PPL 지원 사업도 함께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 심야 카페 미싱 허니가 영화 도시 부산의 저력을 보여줄 흥행작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